우리 태필림복음 선포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필림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태필림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대표님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 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찬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지금 독일은 9시 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수를할 때는 이제 2시, 3시, 참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이 가능하고 더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명희 입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태필리 목음 선포 세븐데이즈,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송포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은 231쪽입니다. 핸드북은 99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장세기 11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장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석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당신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외국 생활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 중에 하나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God bless you. 오늘 이른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God bless you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 오른손이 있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강한 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을 이제 강한 손으로 이렇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사업의 실패와 또한 좌절과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우리가 움츠러들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들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한그 사실을 믿고 있는 뜻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 말씀.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종신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박종신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불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신 팔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 마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아 29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포로된 상태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지난 한주 동안 성경암성학교 이전 그 공사 준비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무산되고 또 저런 계획을 세웠지만 무산되고 그런 가운데 제가 제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대히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구약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꼭 넣으세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 새롭게 이제 이전하는 성경암송학교 그 곳이 지금 우리 김종훈 집사님도 오셨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많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번 3월이나 4월 중에 그 진잠역이 열리게 되는데 KTX가 5분 거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실 전혀 모르고 진행한 거예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나, 부산에서 오시는 분이나, 어디에서 오시는 분들도 KTX를 타고 바로 그 역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역 공사가 이제 마무리를 향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중에, 4월 중에는 이제 그 공사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 곳에 KTX 고속전철이 이제 정차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35분이면 오실 수가 있다고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 저는 이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장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 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비에 흔들리지 말고, 폭풍에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불가운데 지날 때, 물을 지날 때, 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고 심지가 견고하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시는 가운데 그 죽는 죽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겠습니까? 순교예요.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 하나 놀라지 말고 심지가 견고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표 것이 뭐냐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키웠대요. 근데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유기견이었던 강아지였기 때문에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것을 주고 먹이려고 하고, 그리고 비싼 사료를 갖다 주고, 고기를 주고, 간식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강아지가 고구만 먹고, 그 새로운 주인에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강아지가 그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는 견고하게 믿어야 해요. 그런 사람에게 평강으로 평강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민숙이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민숙이 23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려면 복의 조건을 충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니라 임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풀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요시사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고가 뭐냐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아니, 쉐마, 쉬마 쉐마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 쉐마, 쉬마 쉐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행령을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것도 쉐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쉐마, 쉐마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동시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게 뭐죠? 들의 농작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번에 성경암송학교가 세워지는 곳은요, 그 들판 가운데 딱 세워진 건물입니다. 들에서도 성경암송학교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복의 종류들이 쭉 나열돼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주의 소동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조건이 뭐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이 세세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평탄하고 형통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절부터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0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너무 싱거워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주십니다. 헌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1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2절처럼 사는 것입니다. 2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오직 이걸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일어나서 태피림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뭐 성경 건축을 한번 복을 받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2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 묵상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하가잖아요. 하가는 바로 되뇌이다. 되새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 말씀은 수학 공식과 같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되뇌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3절의 복이 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들이 왜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까요? 시냇가에 심었으니까요.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이것은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그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저의 자녀들도 다복 받았어. 이렇게 입사귀가 마르지 않,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형통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39장에 의거한다면 창세기 이 형통은 바로 그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가 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이 말씀을 아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테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라 하시니라. 누가 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벤테,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 어려운 것일까요? 신명이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이 삼키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매우 가깝게 있다. 어디에 내 입에 있다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이렇게 입으로 반복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신비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에 위 있는 말씀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내 입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열 가지 법의 내용 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로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리와 나를 삼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족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계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족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 국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6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승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전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저주가 천대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 4대면다 끝납니다. 다 소멸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천대입니다. 천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니고데모의 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니고데모가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왜? 그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아무도 할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저 박목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명현 집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명현 집사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김종훈 집사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왜복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도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아멘 아멘.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진 그 여자에게 복이 이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은 박종신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름 듣고 한번 해가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박종신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범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요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는 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사의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걷는 그 걸음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그 사람.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막고 맺고 잎사귀가 푸르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 사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셔야 해요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이복 누려서 정말로 우리의, 나, 나도 복 받고, 내 후,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 천대까지 그 복이 임하는, 복된 가문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24장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기를 그에게 주셨고, 창세기 24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창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창성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창성의 복 속에는 요 소와 양과 은과 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암성학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강시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성경암성학교그 사역 한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두 교회에서 월급을 받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요. 이 정신적으로 이 멘붕이 온다고 이야기하죠. 멘붕 상태가 되더라고요. 어? 나 어떻게 살지? 아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안 받는다고 해서 뭐 공과금이 안 날로 오고 뭐 월세가 안 나가고 뭐 먹는 것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을 두 군데서 받을 때도 그랬고 월급을 안 받고 있을 때도 고지서는 막 날라와요. 이랬을 때그 고지서를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제가 지난 12년 동안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박종신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소와 양과 은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신 대신에 태필림 복음이 대만 성소공회를 통해서 대만 크리스천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저에게 복안이에요. 저에게 천국복을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셨고, 또 앞으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새로운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 KTX가 도착하게 하시고 어, 이거 은혜 아닙니까? 창성하는 복이잖아요. 이제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굳이 어, 이렇게 차를 운행을 안 해도 돼요. KTX를 타고 오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창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KTX의 길을 어, 역사를 만들고 할때 박종신을 생각해서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를 지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KTX가 서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성경함성학교가 이게 들어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서 창대하고 왕성 이게 뭐예요? 여기서 창성하게 하시되 그 창성이 창대하고 왕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세요. 농사를 지면 농사에 100배를 주시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 100배를 주시고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하시느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룰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백배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수학기의 12년 동안의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증거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 하겠습니다. 박종신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너덕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저 이제 마침내 거부가 되,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왔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5장 9절 말씀 야곱이 바다람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35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그바다람 아람의 삶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옵니다. 베델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복은누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요셉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요셉을 고용했던 그 보디발의 집까지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 보디 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네가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아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심지어는 내가 종으로 그 집에 들어가도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집의 밭과 모든 소유물의 복이 미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여기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복이 강력한가요? 강력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복이 강력한가요 아니면 미미한가요? 하나님의 복이 강력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런 질문 드려 볼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복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그 사람들에게 그복 받은 그런 어떤 강력한 복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한 가지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그 사람. 신의 가에 심은 사람,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 그 잎사귀가 푸른 사람,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이제 한국교회가 이거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입으로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입에 두고 마음에 두는 것, 이 태피리복음을 선포하는 거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저주가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이들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떻게 허락하실까요? 복을 허락하실 때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가는 거 그건 예수 믿으면 누구나 누리는 그 보편적 은혜예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복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구원이 큰 복이긴 하지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위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락해 주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것이 복인지도 모르고 또한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은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렇게 오칭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 이 구약은 선민을 위한 하나님의 교육서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선민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선민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을 어디에서 우리가 보느냐면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그 원형적인 보, 그 복이 이제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천대까지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지켜행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1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그 오베 애덤이 하나님의 법계를 이렇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그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복은 그 법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계가 그 집에서 석달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강력해요? 미미합니까? 강력합니다. 오히려, 그 우사처럼 그 하나님의 그언약계를 갖다가 그 하나님의 계를 잘못 만져서 급사하는 사람이 있는 바보네그 하나님의 모그를 잘못 모셨던 오벨 에돔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대하 26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리아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우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요. 그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리아 선지자가 를 있었어요. 그 동안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문 8장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욕에게 복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욕기 4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욕의 말년에 욕에게 천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결이와 암나기 천을 두었고, 욕 42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대표적인 그 성경적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미래의 복이 약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현세의 복도 받아 누려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물이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천국 백성입니다. 이제 그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뭐, 무엇일까요? 말라기 사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이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근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이제 말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를 갖다 힘 있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그런데 곧 이어지는 말라기 4장 3절에서 지나서 4장 4절에 가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 말라기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절에 와서,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호랩이 어디에요? 신의 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지금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계 명령한 법, 곧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접하면서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이 가졌고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충분조건들을 다 누리고 있는데 얼굴이 그냥 너무 힘들어 보여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사이 저는요 좋은 직장 다닙니다. 그 제가 다니는 직장 월급 많이 주시는 거 아시죠? 어 그래서 저는 뭐 저에게 헌금이라도 할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하이 제가 당뇨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 그리고 어떤 은혜를 다 주셔도 다 좋지만 마음의 평안,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샬롬은요.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여러 환란과 고통과 위험이 우리 앞에 토사리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 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그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사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근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없고, 두려워해서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내 심장에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갖고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이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상속을 저희 아버지로부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산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영생을 상속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함성과 함께 사역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12년 동안의 사역은 어떨까요? 엄청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함께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인과 그의 자손이 받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 말씀 다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데 어 그중에 핵심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듯이 미다 내가 어리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도다. 그런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31편 23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기자가 내가 어리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는 것? 없었다는 걸. 저희 할아버지의 그 모습, 그 의인의 삶을 살았는데, 그 자손 가운데 버림 당한 사람 없고, 걸식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10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0편 29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힘과 평강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우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우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 이들이 받는 복을 함께 누리겠습니다. 그리스 안에 있는 자를 정지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부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힘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셔서 이성령감성학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 2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고린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푸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라. 고린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 응답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받고 찾고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 100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을 한시적으로. 그리고 제한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이르게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천대까지 그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선포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들을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서 그 엄청난 강력한 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적으로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